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좀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중국은 그냥 축구가 그냥 조작이 일상이 된 모양입니다. 그냥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뭐죠? 프로 축구까지 그 사람들도 마작 같은 걸 좋아하니까 이제 스포츠 도박을 하겠죠. 그죠? 승부 조작의 일상이네요. 중앙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인 박성훈 특파원이 4월 10일자 기사니까 뭐 중국 축구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대표 감독부터 중국 축구협회장, 기업 정부 고위 간부까지 줄줄이 체포됐다. 승부 조작과 뇌물, 돈벌이로 연결된 중국 축구계의 검은 사슬은 전대미문의 축구 게이트로 부상했다. 중국인들은 썩은 배추보다 못하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14억 중국 축구의 수준에 한탄했다. 상상할 수가 없네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뭐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한 게 아니고 예, 오늘 그런 한 젊은 분의 현명한 선택을 보고 예, 이렇게 좀 소식을 보다가 야 중국은 이거는 뭐 도대체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축구협회장까지 여러분들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예. 아, 그 정말 대책이 없네요. 예. 이 축구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중국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리데가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공산당의 당규율위원회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 우한팀 감독이었던 리데가 리테네요. 2부 리그 강등 여부를 결정낸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조작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대단하죠. 뭐 이뿐만 아니고 그냥 승부조작뿐만 아니고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준 데 일부를 뒤로 챙겨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국가대표팀 감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친분 있는 소속사의 선수들을 기용하기도 하고 그럼 축구협회 사무총장도 아마 승부조작에 관여된 모양입니다. 같은 달 산둥 프로축구팀 선수 우싱항은 중국 프로리그는 모두 승부조작이며 한 경기에 40만 위안 약 7,600만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소셜미디어 발언 내용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의 프로리그는 모두 승부조작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나라가 무슨 세계의 다극화가 되고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편은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네. 그래도 뭐 중국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도 중국의 예 뭐 당 공산당의 중국 국가 체육 총국 부주임입니다. 조직의 비리를 감시해야 될 왕 샤오핑 축구협회 징계위원장과 황송 축구협회 경기부장도 중앙규율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한 모양입니다. 두 달 전에 중국 축구협회장이 연행됐을 때 예, 뭐 답 없는 축구는 땅속에 처박힌 썩은 배추만도 못하다. 이길 수 있으면 다 뭐든 하는 거죠. 예. 중국의 철학이란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삼국지에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란 건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으면 다 예. 그게 다 옳은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그냥 담고 싶어가지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면 되고 싶어 가지고 당신들이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죠 뭐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넘게 권력 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갖다 안 바치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본받고 싶어 가지고 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통 예? 나 참. 이런 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라는 게 딴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려야죠.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